계속해서 사진으로 보는 광주 소식을 나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경찰청이 현장활력발전소 TF자문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지스트 교수 등 외부 인사 7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광주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활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안전한 광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치안 서비스 향상 등으로 만족도 제고 및 활력 있는 광주경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광주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고 안전한 광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기탄 없는 조언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장애인 복지관 내에 쉼터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정원을 조성해 주민들과 복지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쓰레기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외면을 받던 장애인 복지관 주변 화단을 광주형 도시정원 공모 사업을 통해 화단을 정비하고 벤치 등을 설치해 도심 속 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사랑이 넘치는 정원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함께 주민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 방치된 유유지를 찾아 아름다운 녹지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동복지 허브화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민관협력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민관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동복지 허브화의 핵심이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민관협력인 만큼 공동체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